있습니다. 이재명 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관계, 진실은 무엇인가?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작년 7월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자산 관리에 고문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.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. 작년 7월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고,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파기 환송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.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결론에 꿰맞춘 이후 전개로 논리적 모순이 있는 대표적 판결이었습니다. 판결 내용에 대해 판사들도 의아해했던 기교사법의 전형적인 판결로 꼽힙니다. 이 판결은 권순일 대법관의 이전 판결 경험과는 달라 많은 법조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. 결국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공원직은 이지사 무죄 판결에 대한 보은이라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고,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의 연결고리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. 공교롭게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작년까지 화천대유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.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무죄 판결 관련해서 송도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전관 출신의 무료변론 의혹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이 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5조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.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 요구에 대해 100%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는지, 변호를 맡았던 전직 지검장은 어떤 면으로 화천대유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